큰일나. 그 혜미 선배님만 안 나오시면. 누구? 대결 미션입니다. 드디어 미션이야. 첫 번째 미션은요, 플러스 마이너스 7입니다. 여러분, 화이팅! 플러스 마이너스 7? 7이 연장한다는 거. 아니, 어떤 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야? 글쎄. 그선마.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별로 다를 거 없으면 나랑 살게요? 야, 뭐야 너! 그 연아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을 더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니, 그리고 나도 이번이 오히려 또 두 번째 도전이고 하니까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또 해보고 싶기도 하고. 그러면은 우리는 네. 7살 연아에게 어필하는 메이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! 도전! 요즘에는 저희가 또 삼촌패. 좀 단아한, 성숙한? 어쨌든 그쵸. 저희는 연상, 7살 연상 메이크업이었으면 좋겠어요. 네. 7살 연상으로 연상. 선택하겠습니다. 빵빵빵! 살짝 굴려주면서 빼면 더 자연스럽게. 그래도 나름 대결인데 너무 밋밋해 보일 수 있으니까 비장의 무기로 똑똑해 보이고 좀 어려 보일 수 얼굴은 예쁜데 머리가 조금 그러니까 보이니까 머리 가늘고 처지니까 볼륨감이 필요한 머리인데 가벼운 거나 써야 돼. 피부가 너무 민감하니까 아까보다 확실히 뭔가 좀 차분해진 것 같아. 더 예뻐 보여. 이게 아티스트들의 어떤 대결이기도 하잖아. 다양한 느낌으로 어필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선명한 느낌을 또 많이 줘서는 안 돼. 거기가 넓어지면 안 돼. 깔끔한 일자 느낌으로. 아까 섀도우를 안 했네. 섀도우. 네. 다시. 이제 스튜디오에서 넌 눈썹만 그리고 끝내는 거 아니야? 그 효은이 형한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잘 수렴을 했을지가 의문이에요. 아, 굉장히 부담됩니다. 일단 혜미 선배님께서 한번 나오셨고 또 처음이 아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떨리고 부담도 많이 돼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스텔라 분들 긴장 많이 하고 오세요. 스튜디오에서 뵐게요.